이어서 한 주간의 간추린 기독교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99의 노교수 김영석 교수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입니다. 처음으로 저자의 전생에 걸친 신앙과 인생을 고스란히 기록한 책인데요. 어릴 적 이야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의 삶을 날씨로 놓고 삶의 사건을 철학적,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CC를 사용함으로써 고결한 구도자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서전을 넘어 100년 인생의 선명한 나이테가 가진 지혜를 나누고 있는 책입니다. 몇 번이나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손에 잡히질 않고 여전히 구원 문제로 흔들리는 이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저자 김창영, 김홍만 목사는 죄에서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없는 인간을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성경을 고속의 관점으로 풀어냈는데요. 창조시대부터 교회시대에 이르는 다섯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위대한 선진들이 물려준 신앙과 신학의 유산들을 치열하게 연구하는 학자로도 잘 알려진 화종부 목사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다니엘과 바울이 드린 기도의 모범 다섯 가지를 소개하며 과연 이런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하는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신앙 선배들의 훌륭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크게 5장에 걸쳐 변화된 기도가 우리 삶에 가져올 참된 부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토론식 교육 방법으로 잘 알려진 하브루타. 교회 학교의 위기를 말하는 이 시대, 교회 학교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에도 하브루타가 필요하며 그것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존의 교육과 하브루타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려주며 교사와 부모에게 아이의 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조언하는데요. 하브루타 7단계, 하브루타의 실질적인 팁 등 경험과 관찰을 통해 얻은 실질적인 결과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